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동탄 신도시는 또래 여자들한테도 유명한 곳입니다. 안 좋은 걸로. 전이 동네를 사실 뭐 가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 동네가 어느 위치인지는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신기해요. 솔직히 나하고 아무 인연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나와. 안 좋은 걸로. 뭔가 좋은 걸로 이미지가 좋아서 이제 알려진다기보다는 뭔가 안 좋은 걸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뭔가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합쳐져서 많이 나와요. 일단 대표적으로 설거지론. 설거지론의 어떤 그런 본거지. 실제로 설거지로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많이 산다. 물론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근데 이게 왜 설거지로 연관이 돼 있냐 하면, 보통 동탄 신도시는 누가 많이 사냐면 전문직이 많이 산다기보다는 삼성 다니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 삼성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임직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쪽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설거지로 결혼 케이스가 많다고 실제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적도 있어요. 남편이 쇠가 빠지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한 여자네 전업집으로 사는데 남편이 벌어다 준돈막 쓴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값 떡상과 떡락을 같이 체험한 것이죠. 원래 떡상이 굉장히 잘 이뤄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떡락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죠. 떡락의 중심지.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썰을 하기 전에 동탄 1기나 2기 신도시를 보고 봤는데, 과거에 비해 집값이 한 4억, 많은 것은 5억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한번 싹 들고 이제 훑고 왔는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미미합니다. 매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저기 이제 영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끌. 영끌역이 좀 몰빵돼 있는 곳이긴 합니다. 영끌역은 사실 뭐 동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어요. 다른 곳도. 근데 아무래도 저기가 이제 많이 떡상하던 곳이다 보니까 영끌 하신 분들이 많죠. 원래 신도시에 영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데 뭐 신혼부부들이 돈 모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신도시는 또좀 거품이 심했고 대부분 신도시, 수도권의 신도시들이 집값 영끌을 주도했죠.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분양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고점일 때 매수하신 분들은 좀 애가 탈 거예요. 고점일 때 말도 안 되게 비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동탄에서 아파트 구입하신 분들 비쌀 때는 아마 8억, 9억? 한 10억까지 구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그 중에 대출이 얼마나 될까? 6, 7억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4억 정도? 4억에서 7억. 그럼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자를 낸다고 치면 원금 이자까지 하면 아마 30년 남이 조건으로 아마 대출을 받았을 테고, 뭐 40년도 있을 테지만, 30년 기준 잡았다고 치면, 원금 이자만 해도 매달 한 35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갈 거예요. 더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집을 이제 좀 여유 있게 사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낫죠. 분양 받으신 분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떡락하고 있으니까 아마 부담이 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삼성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삼성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가 많이 받는 회사긴 하지만 근데 그 급여의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 성과예요. 삼성은 뭐 SK도 그렇지만 굉장히 성과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PSPI 때문에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고 성과가 안 나오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지금 삼성이 그렇잖아요. 삼성이 반도체에 막 떡상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순이익이 막 영업이익이 막 7억 8억 찍을 때 있었잖아. 그게 불과한 재작년이죠.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제 영업이익 검색하시면 나오죠. 올해 2분기. 2분기 실적 나왔잖아. 지금 거의 적자로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실제 이익이 아니에요. 순이익이 실제 이익이죠. 뉴스 보니까 올 상반기 반도체 부문 적자 7조에서 8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평택의 공장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어질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지금 받는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삼성이 월급이 적은 게 아닌데, 워낙에 성과비 좀 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터질 때는 괜찮았지. 근데 지금 성과가 안 터지다시피 해요. 뭐,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기대할 수준은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나 외벌이신 분들은, 저 아파트 이제 원금 이자 내기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분들도 일을 안 하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에서 설거지론과 아니면 이제 영끌 그리고 집값 버블을 좀 주도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실제 동탄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쁠 거예요. 기분 나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신도시라는 것도 보면 알고 보면 거의 도시가 아니에요. 허허벌판입니다. 신도시라 하는 데가 가보면 사는 사람만 살지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주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저기 동탄 같은 경우에도 삼성 인직원 아니면 거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삼성 다니는 사람들한테 삼성하고 직장이 가까우니까 최적의 조건이긴 하겠지만 내가 굳이 삼성을 다니지 않으면 저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탄보다 병점이 더 나올 수 있어. 저기 있는 분들이 불편한 게,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버스가 잘안 온대요. 30분에 한 대씩 온다고 하고. 버스 통해서 이제 다른 이제 시 외곽으로 빠지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차 없으면 좀 힘들죠. 저기 물가가 또 비싸고. 동탄이 또 유명한 게 또, 이 어머님들. 애 키우는 이제 어머니들의 어떤 과소비. 예, 사치가 심하다고 또 알려진 곳 중에 하나예요. 동탄 가면 쇼핑몰 가보면 젊은 아가씨들이 뭐 명품 메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맛있는 거사 먹고 있고 이런 걸 쉽게 볼수 있대. 아무튼 지금 아마 동탄 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많이 힘들 겁니다. 정말로. 다른 지방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워낙에 버프가 심해가지고. 특히 영끌에다가 설거지론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최악이죠, 어떻게 보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을 너무 안 좋게만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 좋은 점도 있겠지. 뭐 좋은 점이 이제 삼성화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 좋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니까 깔끔하게 돼 있고. 근데 여기가 너무 좀 버프가 심했어요. 사시는 분도 인정할 거예요. 여기가 너무 버프가 말도 안 되게 심했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긴 했어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 특히 영끌족들이 좀 많이 몰빵이 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영끌족들이 그동안 좀 집값이 올랐을 때좀 잘못 행동들이 많거든요. 영끌 안한 사람들한테 뭐 벼락거지라고 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깔본다거나 좀 약간 무서운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버블들이 빠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동탄 부동산을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잘안 돼요. 그래도 비싸. 이제 몇억 떨어졌는데도 비싸요. 이 비싸다는 게 체감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여기 사는 분들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도 예전 같지 않고. 왜냐하면 저기 사시는 분들은 삼성 어떤 경기에 굉장히 절대적 영향을 많이 받겠죠. 왜냐? 삼성 인증권들이 많이 사니까. 그리고 남편이 버는 돈 혼자서 이제 외벌이 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남편이 성과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저분들은. PSPI가 터지냐 안 터지냐. 근데 지금 아까 2분기 이제 실적을 봤을 경우에 이제 거의 바닥이잖아요. 뭐 삼성이 망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바닥이잖아. 그럼 PSPI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삼성은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은 PSPI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3천만원 4천만원 왔다 갔다 그래요. 그리고 PSPA가 많이 안 터지면 삼성도 뭐 무조건 많이 받는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물가가 비싸. 그래서 외벌인 분들은 상당히 빠듯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탄분도 우리가 지금 소비를 줄여야 돼. 내가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하고 다닐 때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좀 위태하신 분들 좀 많을 거예요. 좀 돈 나가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쇼핑도 많이 하신 분들도 줄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길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싸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비싸. 비싸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아마 지금 이제 집값 떡락하니까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많은데 안 팔려요. 가격을 더 낮춰야 될 겁니다. 더 낮춰야 될 거예요. 아무도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동탄에 대해서. 아마 사시는 분들 기분 나쁘니까. 뭐 퐁퐁시대니 아니면 영끌시대니 이런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도 억울할 거야. 왜 자꾸 이런 말 듣는 거야? 왜 자꾸 뭐 퐁탄시티니 아니면 뭐 설거지나 본고장이니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언급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다닌다고 뭐 어깨 피고 다닐 때가 아니라 이제 아껴야 돼. 예. 삼성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성장이 개최될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도 예전만큼 팔리지도 않고요. 반도체도 이제 대만한테 좀 미리 시작하고 그런 형국이니까 저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존버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아껴야 될 거예요. 평소처럼 쓰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동탄 신도시가 이 퐁퐁시티라는 오명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동네 주민분들도 그렇게 바뀌기를 희망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설거지랑 결혼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